은예나님의 사연입니다. 부산 구포역 귀신들. 안녕하세요, 왓섭님 그리고 섭구님들. 언젠가부터 공포라디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주 왓섭님의 라디오 시청을 구독해가며 듣기만 하다 이젠 제가 사연 제보를 하나 해보려 합니다. 전 올해 39살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은 좋게 넘었고 30년이 거의 다 돼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전 그 당시에 구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집이 있었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쯤, 중학교 1학년쯤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. 비가 폭포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저녁쯤이었는데 뭔가 쿵쾅 하는 하늘에서 꼭 천둥이 치는 것처럼 그런 소리와 함께 약 2분, 3분쯤 집 앞에 도로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경찰차와 구급차가 여러 대, 아니 수십 대는 돼 보였습니다. 사이렌 소리와 함께 자꾸만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하더군요.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거 아니다 생각한 전 TV를 우연히 켜게 되었고 뉴스를 보고는 경악하게 되었습니다.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던 무궁화호 기차가 구포역이 다 돼갈 때쯤 땅에 집안이 내려앉아 기차가 그 빠른 속도로 오며 땅으로 처박혀버린 것이죠. 아까의 천둥 같은 쿵쾅하는 소리와 경찰차와 응급실차가 자꾸 지나간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. 아무튼 그 사고로 100명 가까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. 그때 당시 제 옆집에 사신 아저씨가 구포역 청소부 일을 하셨는데요. 기차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사고가 얼마나 끔찍하던지 비도 억수같이 오고 그 비와 함께 죽은 시신들의 피로 시냇물이 되어 피가 흘러넘치고 시신들의 조각난 머리, 다리, 팔, 몸 등 사지 육신이 갈기갈기 찢어져 그걸 처리하던 경찰관과 소방관 아저씨들 역시 그 광경이 너무나 처참해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. 물론 그 청소부 아저씨도 그 구포역 사고 때문에 그 사고 난 자리를 정리하시느라 저녁 늦게서야 들어오셨고요. 그 후 그 사고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고 난 지역 근처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얼굴이 없는 귀신을 본 사람, 다리가 한쪽만 있는 아기를 업고 있는 여자 귀신을 본 사람, 그리고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 역시 기이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. 그때 사고가 저녁 6시쯤 났는데요. 항상 저녁 6시쯤이 되면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나서 창밖을 보면 기차는커녕 아무것도 없이 조용할 때가 있었고요. 저 역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. 기차 지나가는 소리는 물론 저는 그 시간쯤에 여자가 우는 소리도 들리더군요. 아무튼 그 구포역 사고가 있은 후 주변 사람들 사이엔 흉흉한 소문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. 심지어 그 동네를 떠나 이사하시는 분도 계셨고요. 기차를 타고 그 사고 난 시간쯤 그 부근을 지날 때 기차 창밖에 귀신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. 그리고 진짜 무서웠던 일은 옆집 구포역 청소부 일을 하시던 그 아저씨에게 일어났습니다. 며칠 후 저녁 시간쯤 제가 엄마 심부름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아저씨가 가만히 서서 절 노려보고 계시더군요. 그래서 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뭐 자주 뵙던 옆집 아저씨였기에 전 늘 그렇듯 인사를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아저씨.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갑자기 저를 째려보시며 저한테 돌멩이 하나를 던지시더니 난 죽었는데 넌 살아있어 좋겠다 이러시면서 화가 난 말투로 말씀하시더라고요. 말투가 평소 그 아저씨 말투가 아니라 꼭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듯 그리 말씀하셨습니다. 아무튼 그 며칠 동안 그 아저씨는 칼 들고 자해하시려고 하시고 옆집에선 쿵쿵거리는 소리, 식구들의 비명소리, 결국 옆집에 경찰이 온 적도 있고요. 어쨌든 그 아저씨는 결국 한마디로 그 구포역 사고 부근을 정리하시다 빙이 되신 거였습니다.
결국 그 아내분께서 그 아저씨를 데리고 빙의를 치료하시는 분들을 찾아 온갖 곳을 다녔는데도 효과도 없고 얼마나 죽은 게 원한이 진 건지 결국 그 아주머니는 아저씨와 함께 아들들을 데리고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저희 집도 1년쯤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. 지금은 오래된 몇십 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도 구포역 사고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올 만큼 진짜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죠.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무당들이 많이 가서 그 자리에서 굿도 많이 하고 현재는 많이 잠잠해진 상태라고 합니다. 가끔 지금도 그때 그 사고를 생각하면 진짜 처참하고 무섭기도 하답니다. 매일 왓썸님의 라디오를 듣다 제 사연도 한번 올려보았는데요. 어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. 다음에도 사연이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또 올리겠습니다.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